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국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과, 사죄의 표현,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실수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잘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든지 그런 잘못을 하니까, 실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뚜이보치. 뚜이보치. 뚜이보치가 뭔가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뚜이보치. 네, 근데 평상시에 중수함들은 뚜이보치를 잘 안 써요. 그거는 왜냐면 이거는 크게 잘못했을 때 쓰는 거라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제일 많이 쓸까요? 바로 뿌하위이스. 뿌하위이스. 누구는 그러실 거예요. 뿌하위이스 뚜이보치를 누가 몰라. 왜 이렇게 간단한 걸 가르쳐? 근데 저는 지금 뚜이보치 뿌하위이스 이거를 가르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쩔 때 쓰냐는 거죠. 자, 뿌하위이스 이거는 자 누구랑 길 가다가 부딪혔어요. 근데 뚜이보치가 아니에요. 뿌하위이스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뿌하위이스를 많이 해요. 뚜이보치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뿌하위이스를 정말 많이 써요. 제가 가이드잖아요. 중국인들 뭐 대만 이렇게 여러 중화권 국가들 이렇게 가이드인데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들어봤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가 4시 비행기예요. 근데 집합이 2시예요. 공원까지 김포공원까지 가는데 대략 1시간 걸려요. 근데 차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대략 3시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 친구 두 명이 지각을 한 거예요. 2시 집합인데 3시 집합했어요. 그래서 3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럼 도착하면 4시잖아요. 4시 비행기인데 그럼 어떡해요. 끝났죠 뭐. 저희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손님이 아무리 지각해도 제가 비행기값 다 내야 돼요. 얼마예요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뭐 150만 원, 200만 원? 제가 내야 돼요. 손님이 지각해도 저 막 똥줄 타잖아요. 근데 손님이 차에 타면서 하는 말이 뿌하위이스 이러고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열불나요? 안 나요.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뚜이보치 쩐빠오치엔 다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뿌하위이스 이러고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말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너가 큰 잘못을 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피해를 주는 거다. 비행기가 없으면 우리는 제주도를 가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뚜이보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정말 크게 잘못하지 않은 이상 뿌하위이스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뭐 이 정도 뭐 아까 상황에서 누구는 뿌하위이스인데 누구는 뚜이보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뿌하위이스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자주 써요. 시자이 뚜이보치. 시자이 뚜이보치. 시자이가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정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자이 뚜이보치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시자이를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시자이 뚜이보치.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시자이 뚜이보치 뭐 정말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렸다. 불편함. 그러니까 피해를 끼쳐드렸다. 게이닌 티엔 마펀러. 게이닌 당신에게 티엔 더하다. 마펀 귀찮음을. 러 어기조사. 게이닌 티엔 마펀러. 게이닌 티엔 마펀러. 이런 식으로 뭐 쩐빠오치엔 게이닌 티엔 마펀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늦게 왔어요. 진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뿌하위이스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뚜이보치 하기에도 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쩐빠오치엔 쩐빠오치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빠오치엔 쩐빠오치엔. 정말 미안하다. 랑닌 지우덩러. 랑닌 지우덩러. 너를 오래 기다리겠다. 랑닌 지우덩러. 랑닌 지우덩러.
너를 오래 기다리겠다. 정말 미안해. 너를 오래 기다리겠어. 真抱歉让您久等了.真抱歉让您久等了.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请原谅.请 부탁하다죠. 原谅,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 原谅. 그러면 请原谅. 그럼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했어. 请原谅.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죠. 미안하다 했는데 그냥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해야죠. 어떤 대답이냐면 没关系. 没关系. 뭐 괜찮아. 상관없어. 没. 아니다. 없다. 关系.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아, 너 늦었는데 괜찮아. 没关系.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没事. 没事 해도 되는데 저는 대련에 있었거든요. 얼화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강하게 쓰냐 약하게 쓰냐 안 쓰냐가 있는데 저는 써요. 자주 써요. 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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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같은 경우는 二二 이걸 잘 안 해서 没事, 没事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중국 본토는 是是二二二 이걸 쓰는 곳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대련에 있어서 많이 썼거든요. 没事. 네, 이런 식으로.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你不必担心.你不必担心.你 당신은 不必 필요가 없다. 担心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잘못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没关系.你不必担心. 뭐 이런 식으로. 你不必担心. 네, 딴신이 걱정하다. 이것도 자주 쓰니까 외워두세요. 别担心.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편 생각으로는 아, 같다. 피차 일반이다. 우리 다 잘못했다. 이러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彼此彼此.彼此彼此. 피차 일반이다. 彼此彼此. 이게 원래 삼성삼성인데 아시죠? 삼성삼성이 오면 앞에는 이성으로 오는 거. 비츠 비츠 비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비츠 비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따자 또 요초.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한 게 있다. 비츠 비츠 따자 또 요초. 비츠 비츠 따자 또 요초. 따자 모두 또 요 모두 있다. 초 잘못한 것이. 그리고 아까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하면 我错了,我错了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拜拜.